안녕하십니까. 경태지의 Thinking of Wine, 네 번째 시간이고요. 이번에는 와인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. 되게 이제 가정에서는 이제 와인을 보관하기가 사실 쉽잖아요. 그러니까 온도도 높고, 그 다음에 뭐 습도도 이렇게 적당하게 맞춰지지 않고, 또 사실 와인이 굉장히 까다로운 아이여서 이렇게 보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와인을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. 간단합니다.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돼요. 뭐 냉장고에 뭐 진동이 있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아무 상관 없고요. 뭐 그 와인이 굉장히 고급이어서 또 그 와인을 또 몇 년 동안 이렇게 보관할 게 아니라면 몇 년, 몇십 년 동안 보관할 게 아니라면 몇 달 동안이면 그냥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. 김치냉장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김치냉장고 안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놔도 상관없습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 레드 와인은 이렇게 눕혀서 보관하는 게 일반적이고요. 이 코르크를 적셔줘야 돼요. 그래야 코르크가 마르지 않고 와인을 오픈할 때도 편하게 오픈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돌렸다는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워서 보관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에는 김치냉장고도 냉장고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어두운데, 예를 들어 뭐 장롱이랄지 아니면 뭐 신발장이랄지 뭐 그런 데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조용히 눕혀 놓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양지 바른 곳,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파트 베란다 뭐 이런 데만 아니면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. 다음번에는 이제 먹다 남은 와인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네.